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챕터, 큰 4단원이 되겠죠? 자,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자,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객체지향의 개념.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사용자의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테스팅,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과정까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그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자, 우리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그 공대에서, 각 학교마다 컴퓨터 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을 겁니다. 그 컴퓨터 공학과 학과의 교수님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제 또래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저보다 연배가 상당히 많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또 그분들한테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8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포트란인지 코볼이든지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의거하여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 강의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 얘기를 하면서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의 객체지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번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을 콕콕 집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콕콕 집어서 강의도 해 드릴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 강의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외웠더라도, 그 개념을 잊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처리를 최종 합격할 때까지 또 합격하고 난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구닥다리한 그쵸? 구식의 방법인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실무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공부를 했던 그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아직까지 교단에 있으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제가 교수님들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의거하여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과거의 이 프로그래밍에 의존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수없이 많이 생기고 또웹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최근 시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객체라는 말,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라는 말,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 그러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해당되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 생소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에서 사용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 용어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 용어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에 없는 내용에 객체란이라는 말을 넣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객체가 뭐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객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컴퓨터 공학도로서 객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 객체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철학사전과 하나는 IT 용어사전.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철학사전에서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체에 반대되는 말이다. 뭐가? 객체가. 주체에 반대되는 말. 다시 말해서 객관과 거의 동일한 뜻이다. 객관화의 객관. 그죠? 자, 일반적인 대상, 사상을 의미하는 거고, 주체와 연관됨으로써 이 주체의 행위가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좁은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보면 철학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지금. 경험을 통해서 의식에 주어진 대상 또는 인식 주체와 관계에서 본 실제라는 것이 된다.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객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인식 주체와 또 관계에서 본 실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객체에 대한 의미를 철학적인 의미로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철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 IT 사전에서 제가 찾아본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다고. 요즘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그죠? 제가 과거 공부할 때는 영어 사전만 해도 이따만큼 두꺼운 영어 사전을 맨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막 뒤져보던, 요즘 그 사전 만드는 그 회사들은 다 망했을까요? 그쵸? 요즘 전부 다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다 검색을 하죠. PC로. 너무 잘돼 있어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영어로 OOP라고 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나 설계에서 데이터, 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 절차, 방법,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우리가 객체를 한다. 자, 역시나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중그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잘 설명된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말을 적어 놓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쳐다보면 좀 힘들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도 네이버 사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기차역에서 승차권을 발매를 합니다. 그쵸? 터미널에서. 자, 실체인 손님과 동작인 승차권 주문. 손님은 승차권을 주문을 하겠죠.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손님과 주문을 하나로 합하게 되면 그 손님이 승차권을 주문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객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하는 데스크 직원은, 승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무원이죠. 자, 영무원은 동작인 승차권 발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무원이라는 사람이 승차권을 판다는 얘기죠. 그두 개의 동작을 묶어서 그것도 하나의 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성질. 그러니까 영무원은 승차권을 팔고 손님은 승차권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는 객체는 등급으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발매하는 객체, 또 구입하는 객체, 같은 등급에 속하는 객체는 그 등급의 인스턴스라고 한다라는,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객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과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을 그림을 통해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을 해보니까 함수라는 것은 기능이에요.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데이터라는 것을 하나를 두고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연산을 하는 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재래식, 전통식 방법의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라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객체가 뭡니까? 데이터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다? 그쵸? 표를 사는 일 또는 표를 판매하는 일. 어떤 손님이 표를 사는 일과 어떤 영무원이 표를 파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객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데이터와 함수가 같이 묶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묶여있는 하나하나의 객체들에 관해 서로 연관지어서 프로그래밍화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객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죠? 자, 객체는 뭐다?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련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하나의 객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 여러분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 기껏해봐야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강의도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로 7강까지 소프트웨어 공학을 막을 내릴 겁니다. 길게 해봐야, 물론 지금 시간마다 지금 강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대부분 이제 40분에서 50분짜리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필 받아서 자꾸 한 시간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도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갔죠.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책을 두께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거의 한 학기, 두 학기, 3학점짜리로 수업을 듣고 있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금 책하고 거의 두께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 책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몇 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책 안에 내용에 보면 객체를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어머니, 그죠? 엄마. 엄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죠? 엄마. 엄마라는 객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에게 뭐 젖도 먹일 거고, 아이에게 노래도 불러줄 거고, 아이에게 뭐 책도 읽어줄 거고, 그쵸? 아이에게 뭐 밥도 줄 거고, 뭐 아이와 같이 주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엄마를 묶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하나의 객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참잘 써놨어요. 그쵸? 자, 우리가 객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위에 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객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죠? 자,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내용이 필요로 뭐 하진 않으실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고, 요 그림 정도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한번 그려놓고 객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 보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구조적 프로그램과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 여러분 교재에 이제 첫 번째 객체지향 기법의 개념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념 문제는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은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 세계의 개체하고 객체하고 다릅니다. 현실 세계의 개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사물들, 그죠? 표를 파는 과정, 표를 사는 과정, 또 엄마가 젖을 먹이는 과정, 노래를 불러주는 과정, 이런 하나하나의 개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를 모아서 엄마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뭐라 그런다? 객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계적인 부품들을 조립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객체들을 조립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그죠? 그런 기법. 영무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객체들을 모아서 표를 사는 객체, 표를 파는 객체, 플랫폼에 내려가는 객체, 열차를 타는 객체, 열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객체, 사는 객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철도 사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개념. 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건 바로 여기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것만 탁탁탁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꼭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요.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꼭 붙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찝어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게시판에 문의 글이 많이 올라와요. 일단 저는 뭐 그런 글 자체를 올린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될수 있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죠. 특히 그 첫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 연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첫째 주에 보통 시험을 많이 치니까, 첫 시험 같은 경우에 1월달, 2월달 뭐이 졸업 시즌과 또 입학 시즌이 막 겹치면서 학생들이 바빠서 3월달 시험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3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의 시작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죠?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들 졸업 예정자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6월달 시험이라든지 또 8월달 시험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또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준비하실 거, 첫 시험에 딱 준비를 하셔서 한 번에 딱딱딱 따게 되면 그한 해가 되게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찝어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그 시험 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특강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드리는 그런 강의도 한번 만들어 드릴 건데, 그렇다고 그것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거면 제가 강의를 왜 합니까? 돗자리를 깔지, 그죠? 그렇죠. 별 얘기를 다 한다, 그죠? 자, 좋아요. 자, 객체.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객체란,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를 가진,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객체란 게 뭐야?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함수를 가진. 자, 데이터와 함수를 가진. 이거죠.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보셨죠? 그죠? 데이터와 연산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 Attribute plus Method라 그래서 이 자료 구조 어트리뷰트로 표현한다면 함수는 메소드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설명 나오죠? 자, 어트리뷰트가 뭡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속성이나 상태, 분류 등을 나타낸다. 자, 데이터 속성 상태 변수 상수 자료 구조라고 한다. 결국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말, 그죠? 속성이라는 말이 뭐다? 자료를 의미하는 거다. 자, 요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메소드에 대한 개념은 연산의 기능이다. 연산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연산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지금, 물론 이 어트리뷰트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와,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개념 설명은 앞에서 다 드렸고,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찝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를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뭐야? 시험 문제에서 어트리뷰트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어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도 어트리뷰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트리뷰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개념 자체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과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메소드는 연산 기능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연산을 의미하는 거.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한 것이다. 연산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고 어트리뷰트는 자료 구조, 자료의 형태, 그죠? 틀을 우리가 어트리뷰트로 한다. 지금 우리는 객체 지향 기법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용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가.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객체에 대한 개념에서는 객체는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객체 이퀄 어트리뷰트 플러스 메소드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클래스. 자, 클래스는 반이죠, 반. 그죠? 반이니까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이다. 그쵸? 그 하나의 클래스. 공통된 속성을 갖는다? 열차표를 사고 판매하는 공통된 속성이 되겠죠.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들의 집합이다. 3학년 1반이다. 그럼 3학년 1반이라는 클래스에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죠? 뭐 컴퓨터 공학 학생이다. 그럼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인 게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모아서 여러분들은 키워드 위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클래스가 뭐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클래스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키워드 위주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에서 네 번째, 메타 클래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클래스의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에 또 반. 그죠? 클래스의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클래스 계층의 트리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게 바로 메타 클래스가 된다. 무슨 말이냐? 그 학부제로 나눈다 그러면, 뭐, 공학부. 그죠? 공학부. 이렇게 나누면, 공학부 밑에, 컴공과, 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렇게 나눈다면,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 클래스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메타클래스가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클래스의 개념, 뭐, 클래스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역시나 틀릴 일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메시지. 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 그죠? 카톡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의 의미랑, 뭐, 비슷합니다. 자, 메시지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상호작용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메시지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용어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사용된 용어들 그 중에서 메시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객체의 메소드를 일으키는 외부의 요구사항이다. 객체의 메소드, 객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메소드가 있다 그랬죠, 메소드. 자, 객체 안에는 메소드가 있다 그랬습니다, 메소드. 메소드가 뭐 하는 거야? 연산을 하는 거죠. 그쵸? 객체 안에 연산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부의 요구사항이다. 어떤 객체가 하나 있으면 그 객체 안에 연산을 동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쵸? 메시지를 전달한다. 외부에서 요구를 한다는 개념이 바로 메시지라는 개념이고요. 자, 메시지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받는 쪽, 수신자의 객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연산,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고, 메소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자, 속성 값이 필요로 할 겁니다. 결국, 이 공식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그죠? 메시지 이꼴 수신 객체 이름 플러스 연산 이름 플러스 인자, 요거 별표해 두시기 바라요. 그죠? 하나의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 4번, 5번은 여러분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전부 다 시험에 단골로 설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처리 기사 산업 기사를 출제하는 출제 위원도 모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 대학의 그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교수들이 조금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아는 젊은 세대라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객체지향 관련된 내용을 시험 문제 출제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보처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전통적 개발 방법론인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쩔어 있는 그죠? 아, 제가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아무래도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고 객체지향에서 덜 출제를 하겠죠. 그렇다면 객체지향에서 출제하는 이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용어 위주로 단순하게 출제가 돼요.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 전략은 용어를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거, 이해해두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메시지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객체지향 기법의 개념, 객체지향 기법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객체지향 기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캡슐화라는 용어가 또 이어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책에 왼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객체지향 기법의 기본 원칙의 첫 번째 캡슐화, 와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죠? 두 번째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 다음에 추상화, 상속성, 다양성. 여러분 교재에 과거에 기출됐다는 표시를 교재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 자체가. 소프트웨어 공학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페이지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교재 자체가 이만큼 두껍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줄여서 이거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없는 것도 많아요. 그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죠? 기출문제 풀 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슐화. 말 그대로 캡슐화 시킵니다. 그죠? 캡슐화. 캡슐화는 데이터의 속성과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캡슐화 시켰다는 얘기죠. 자, 정의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자료 부분과 연산 부분 등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역시나 한 테두리로 묶은 것을 캡슐화라고 한다. 키워드는 당연히 그렇죠? 묶는 것이다. 한 테두리로. 자, 묶는 것이다. 한 테두리로 묶는 것이다.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객체지향 기본 원리는 우리 다음에 나오는 정보 은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 또 나왔던 문장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자, 객체지향 개념에서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함께 묶어서, 이거 묶는 말 또 나오네요. 그죠? 묶어서 외부와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 이게 캡슐화다.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와 연산자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인데 키워드는 묶는다는 말이에요. 캡슐화 기억하시고요. 자, 객체지향의 캡슐화 개념이 갖는 장점은 하나로 묶음으로써 그렇죠.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고 재사용이 용이하게 되고 오류의 파급 효과도 적다는 거. 그리고 응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캡슐화 과정.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보 은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캡슐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보 은닉은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숨길 건 숨겨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객체에서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한다. 숨겨서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 한다. 정보 은닉이라 한다. 다른 말로 정보 은폐라도 하고 은폐라고도 하고 정보 은닉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감추는 거는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갖고 있는 단점,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나한테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질 좀 더러운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질 더러운 단점은요. 나중에 접촉 사고 나잖아. 그렇죠?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단점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숨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 혼자 필요로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적당하게 잘 드는 것 같아. 그죠? 자, 고려되지 않은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정보 은닉에 대한 개념이고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화. 자,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두려서 계략화하고 그죠? 즉 모델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객체지향 형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객체를 고객의 요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추상화시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감을 잡아주는 형태를 우리가 추상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던 용어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추상화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에 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상속성. 자, 상속성이란 말 역시 키워드가 뭡니까?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는 말이 바로 나오죠.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와 클래스의 재사용,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재사용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재사용, 즉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개념이다. 상속성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키워드가 재사용. 물론 물려받는다는 키워드는 보면 알 수 있는데 물려받는다는 말이 그 시험 문장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상속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형성. 다형성은 자,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하는 특성이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하게 되니까 다형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다형성이라고 그렇고 뭐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아니죠. 다양성은 서로 다른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객체가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만 다형성은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하는 거고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인 상이한 클래스들이 동일한 메소드명을 이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다형성에 대한 의미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결국 두 번째 거는 다양하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니까 다양하다, 다형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형이라는 말 전체가 다양성까지 다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4번의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장점. 자, 우리가 이번 시간 첫 시간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련된 용어까지 정리를 했었죠. 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써야 되느냐. 장점은 자연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재사용률이 높아지고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성이 향상된다. 과거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성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죠? 전체 과정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전체 과정에 60%, 70% 비용 면에서도 70%까지 사용되는 그런 유지보수의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만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제가 컴퓨터 공학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너 학교 다닐 때 그 프로그래밍은 뭐 배웠냐? 이러면 대부분 C 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그쵸? 그러니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선생님 C 언어가 뭡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켜가지고, 여러분 같은 비전공자들은 컴퓨터를 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로 컴퓨터 켜면 무슨 프로그램을 씁니까? 그쵸? 게임하죠. 그죠? 게임하고, 그 다음에 뭐 엑셀 쓰시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할 때 워드 쓰시고, 파워포인트 쓰시잖아요. 그러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게임, 그런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겠죠. 그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을 뭘로 만들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C 언어인데, 그 C 언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대표적인 언어라면, 그죠? 언어라면 C 언어에서 조금 더 이제 진화돼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게 C++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이제 C++.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C++이라는 언어인데 이 언어가 객체지향 언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객체지향 언어에 속하는 게 무엇인가? 답은 C++이에요. 이따 뒤에서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대학에서 이 C++도 학교에서 한 학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 수업을 하는 그 교수님이 잘 없기 때문에, 그죠? 없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걸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자의 요구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제가 막 그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 전통적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 알고 난 다음에 C 언어로 프로그래밍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C++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에 관련된 모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C 언어로,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손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도 모르고 C++을 무조건 덤볐다가는 오히려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언어가 C 언어에서 파생돼서, 과거에 포트란 코볼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쵸? 그치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잘라 그러면 객체지향의 개념과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건드려야만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재사용률이 높다,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다, 이것 때문에 이게 발전이 된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우리는 지금 코끼리를 배우고 있어요. 코끼리 발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코끼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된 계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 벌써 다 까먹었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된 것은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하드웨어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는 느려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가 느려 터진 것은 소프트웨어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얼매여서 새로운 객체지향 방법론을 자꾸 연구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된 거야.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 학문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컴공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좀 더 이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하드웨어 쪽으로 가지 말고, 그쵸?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개발하려면 이런 객체지향 언어도 많이 공부를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라. 이 객체지향 관련된 개념도 이해를 하라.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또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무튼,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장점은 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사용률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객체지향 그 개발 단계와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계획을 잡죠. 분석을 하죠. 설계하죠. 구현하죠. 테스트하죠. 똑같잖아요. 그쵸?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 계획.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도 계획이라는 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 개발 방법론은 다섯 가지 단계로서 사용자 요구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앞에 계획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및 검증 다음에 유지 보수 단계가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쵸? 물론 유지 보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전체적인 개발 단계 부분에서 유지 보수 부분은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유지 보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었죠. 바로 앞 페이지에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순서 여러분들 반드시 역시나 외워 두셔야 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던 용어들이죠. 객체, 클래스, 메소드, 속성 등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객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같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의 단계에서 객체지향 기법 얘기하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한다? 그쵸? 동일하다, 같다, 그쵸?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네 번째 읽어볼게요. 분석은 객체를 형상화하는 단계로서 설계는 객체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구체화하는 것이고 분석은 객체를 형상화하는 단계다. 자, 분석 단계. 분석 단계는 형상화. 설계 단계는 객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객체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클래스로 정의 또는 명시하는 단계다. 자, 이게 이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의 개발 단계로서 순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각 단계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정의 단계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객체지향 분석. 자, 객체지향 분석을 영어로 이제 OOA라고 합니다. OOA, Analysis죠. 자, 객체지향 분석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역시 분석하여 요구된 문제와 관련된 모든 클래스, 이와 관련된 연관된 속성과 연산, 그들 간의 관계 등을 정의하고 모델링화하는 작업이다. 결국 설계에 대한 개념은 분석에 대한 개념은 똑같아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분석해서 그죠? 분석해서 하나의 모델링을 만드는 단계가 분석 단계다 이 말이죠.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죠. 다음 주 객체지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객체지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분석가에게 주요한 모델링 구성 요소인 클래스,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클래스, 객체, 속성, 연산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문제를 모형화할 수 있게 해준다. 모형화라는 말 자체가 역시나 모델링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객체지향 관점은 모형화 표기법의 전후 관계에서 객체의 분류, 속성들의 상소, 그리고 메시지의 통신 등을 결합한 것이다. 결국 앞에서 배웠던 객체지향 관련 모든 용어들이 다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죠. 그죠? 그 얘기고요. 자,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화되고 이 클래스를 식별하는 것이 객체지향 분석의 주요한 목적이다. 자, 이런 말들. 네 번째 말 제가 색깔표로 해둔 부분을 줄점 쳐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객체관계의 행위 모형의 생성이고 객체와 연관된 자료구조의 표현이다 해서 객체지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오른쪽 왼쪽에 그 오답 쪽지 보시게 되면 오답으로서 뭡니까? ER 다이어그램은 객체지향 분석의 표기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객체지향 분석 이따 뒤에 나옵니다. ER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피터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객체지향 분석 기법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제가 할 때도 그 비디오 가게 사장님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 웹 프로그래밍, 그렇죠?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에 사용되는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쇼핑몰이라든지 기사친구라든지 기사친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게 프로그래밍의 시초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분석 단계 이 부분에서 그렇죠? 이 분석 단계 이 부분에서 피터첸의 ER 도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람보의 분석 기법이다. 저는 쟤를 람보라고 부릅니다. 람보. 뭐 발음대로 읽으면 럼바오 이렇게 읽는데 저는 람보라고 불러요. 람보 아시죠? 람보도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1983년도에 그 람보 1하고 그 영화가 나왔었죠. 그죠? 아, 정말 그때 환상적이었습니다. 그죠? 막 총으로 다 혼자서 그 많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죠? 또 람보 2가 85년도에 나왔고 람보 3가 88년도에 그 람보 팬이었거든요. 실베스타 스텔론입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람보 4가 나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죠? 람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람보가 이제 1980년대 초반인데, 198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80년대 초반은 격동기였죠. 격동기. 그죠? 격동기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격동기? 몰라도 상관없어요. 람보가 나왔던 그 시대는, 람보라는 영화가 나왔던 시대는 격동, 우리나라는 격동기였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죠. 외우란 얘기입니다. 보세요. 럼바울 분석 기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럼바울 분석의 분석 절차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외우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를 따서 사투리로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면 격동기라고 해요. 객동기 이렇게 합니다. 객동기. 그렇죠? 객동기? 그렇죠? 지금 막 웃는 분 계시죠?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람보라고 불러요. 자, 럼바오의 분석 기법. 자, 럼바오는 사람이 객체지향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으로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그 분석의 절차는 객체 모델링, 그래픽화 시켜서 모델링 시켰다는 얘기죠. 객체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으로 순서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출이 많이 됐죠? 대부분이 순서 묻는 문제였어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 분석 절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죠?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객체 모델링이 뭐냐? 객체와 클래스를 연관화, 집단화, 일반화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했다. 정보 모델링을 한다. 정보 모델링. 정보 모델링을 객체 모델링하고 같은 말이다. 그죠? 요 말 기억하시고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서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요거 알아두세요. 객체 다이어그램. 자, 요거 왜 알아두냐면 밑에 보세요. 자,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들의 제어의 흐름, 상호반응, 연산 순서 등을 나타내 주죠. 그죠? 근데 기능 모델링이 나오면 반드시 이거 DFD 자료 흐름도를 사용한다는 거. 자, 요게 키워드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격동기에서 객체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은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자료 흐름도 우리가 그 실기 공부할 때 알고리즘 파트에서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그 DFD를 자료 흐름도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들을 처리 과정에 기술하고, 처리 과정은 프로세스, 제어 흐름, 데이터 흐름, 데이터 저장소, 행위자. 우리 DFD 앞 시간에 배웠다. 그죠? 그 도형들, 기호들. 그 기호들을 이용해서 기능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뭐야? 그죠? 이게 다 기능 모델링, 그러니까 그래픽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기능 모델링의 순서, 입출력을 결정하고, 자료 흐름도를 작성하고, 이제 플로우차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능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제약사항을 결정하고, 최소화시킨다. 요 순서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럼바오의 분석 기법, 람보의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외워두시길 바라고, 순서는 무조건 람보는 격동기다, 객동기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가 가끔씩 잘 안 넘어가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각 모델에 사용되는 그래픽 기법은 그 객동기에서 객체 모델링은 객체도, 동적 모델링은 상태도, 기능 모델링은 뭘 쓴다? 자료 흐름도, DFD를 쓴다는 거. 요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부치, 뭐, 자콥슨, 그 다음에 코드와 요던, 뭐 쭉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두 개만, 이렇게 부치하고 코드와 요던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부치는 다양한 자동화 도구를 지원받으면서 미시적 개발,
프로세스와 거시적 개발 프로세스를 모두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한번 정도 기억만 해주세요. 그죠? 부치의 방법, 자동화 도구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와 요더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했다. ER 다이어그램은 누가 만들었어요? 피터 첸.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배웠던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개체의 활동들을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 아까 객체지향 분석에서 오답 쪽지에 나왔던 ER 다이어그램은 객체지향 분석의 표기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코드와 요던 방법이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누구의 거? 피터 첸의 거. 그쵸? 자, 그 얘기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지향 개발 분석 단계와 그 개발 단계와 분석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에 이제 객체지향 설계에 대한 개념을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영어로는 OOD라고 합니다. OOD. 설계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개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객체지향 분석을 사용해서 생성한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을 설계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설계하는, 분석했는 것을 설계 단계로 바꾸는 과정이다. 뭐 이 말이고요. 결국 구체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흘러가는 절차. 그러니까 설계 단계니까 설계 도면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설계 단계념. 첫 번째가 설계였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구현이죠, 구현.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구현 단계로 넘어갔어요. 구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구현은 뭐라 그랬어요? 코딩 하는 거죠. 컴퓨터에 입력하는 코딩. 그죠?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요. 똑같은 말입니다. 구현은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설계 모델과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코딩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코딩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컴퓨터에다가 직접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한다는 얘기야. 입력해서 컴퓨터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객체는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될 때. 자, 네 번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OOP라고 합니다.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객체라는 단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기법이고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 앞에 이제부터 했었습니다. 그죠? 유지보수가 쉽고, 그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유지보수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말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객체 모델의 주요 요소는 추상화 캡슐화, 모듈화, 계층 등이 있다. 역시 앞에서 배웠던 용어들 다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스몰 토크라는 언어와 그 다음에 C++, C++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C++ 언어가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거다. 이것도 처음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답으로 스몰 토크가 정답인 문제도 몇 번 나왔었고요. C++도 몇 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 비전공자 입장에서 잘 생각하세요. C하고 C++은 다른 겁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그쵸? 뭐, 파생됐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C 언어는 전통적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면 C++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현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테스트입니다. 그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마지막 그 검사 과정 테스트죠. 우리가 그 지난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는 바로 지난 시간에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검사 테스트는 뭐 화이트박스 테스트도 있었고 블랙박스 테스트도 있었고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테스트가 클래스 테스트라 그래서 구조적 기법에서 단위 테스트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해당되는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에서의 단위 테스트를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 단위 테스트와 같은 개념으로 가장 작은 단위, 즉 캡슐화된 클래스나 객체를 검사하는 거죠. 캡슐화되어 있는 그 클래스나 객체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개념은 앞서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어떤 사람이 표를 구입하는 거,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과 플러스 시켜서 하나의 객체라고 본다면 그런 동일한 객체를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을 하나의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캡슐화된 클래스나 객체를 검사하는 형태를 우리가 클래스 테스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통합 테스트라는 말은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세요. 객체를 몇 개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거니까 통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스레드 기반 테스트도 있고 사용 기반 테스트도 있네요.
세 번째, 확인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거니까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테스트한테. 자, 테스트 해보니까 어떠냐? 그죠? 좋냐? 나쁘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고쳐줄게. 뭐 이렇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고, 시스템 테스트는 모든 요소들이 적합하게 통합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강을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시간에도 제가 막 그 피를 튀기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그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바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역시나 앞 단계 이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과정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객체지향 관련된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 시험에서 다 아마 람보의 객동기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람보의 객동기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 객체지향 개념 정리하시고요. 객체지향의 개발 단계와 분석 과정, 그리고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를 모두 다 정리하면서 객체지향 관련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의 20점 중에서 18점 만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표로.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적 주제. 강의를 조금 이렇게 느려서 막 10개의 강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제가 한 시간짜리 강의를 찍어도 지루하지 않게 강의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다 그랬었죠. 어떻게 지루했습니까? 지루하지 않았죠. 이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쯤에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댓글 한번 남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조대호 선생님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아, 제가 엎드려 절 받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적 주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한 3개의 챕터 정도 되니까 케이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막을 내리고요. 다음 시간은 역시 우리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에필로그 해서 1강부터 우리가 지난 이번 강의까지 공부했던 거에 타이틀만 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좀 여유있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뭐 여러가지 딴 얘기도 좀 하고요. 그렇게 마무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또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